인복의 비결.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만큼 인복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옆에는 나를 성심껏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내 사업 인생을 보면 피해, 손실, 누수, 정체 이런 것들이 아주 적은데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일까? 이건 신께서 인도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끔 아내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당신이 불쌍할 정도로 겸손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나는 키도 작고 말도 좀 어눌한 편이어서 다른 사람의 연민을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 외적인 면보다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지하고 정직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호의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해요. 나는 형사단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했어요. 거래처 고객이 농담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해도 바로 다음에 1달러씩 가격을 내렸죠. 이렇게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면 그들은 나의 우군이 되고 응원단이 되곤 했어요. 항상 사람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대하라. 이것이 내 인복의 비결인 셈이죠. 인복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인데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은 비슷한 파동끼리 만남. 그러므로 자기 수준으로 탓해야 하고 자기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내면을 닦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네요. 유니선 유니선두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